그뿐만 아니라 뭐 서울역 영등포역에 있는 이 노숙자들 절대하죠.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희귀 질환을 앓으면서 치료비 없어서 죽었는데 그런 이제 2017년도 이 과정을 2007년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 빈곤계층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우리 사회는 많이 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근본이 되겠지만 필요한 게 돈이잖아. 돈이 있으면 뭐든지 되는데 임명장 성명 정순인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전남 무안군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8월 18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사당 신청입니다. 임명장 성명 김선영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8월 18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사장 송창희. 임명장 성명 김상선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부산시 동래구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8월 18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사장 송창희.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명장 성명 이경애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서울시 강북구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8월 18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사장 송창희.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성명 남재형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경북 안동시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8월 18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사단 동창이 임명장 성명 김경자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충북 충주시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8월 18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사장 송창희 축하드립니다. 네.